유소년 농구대회 인문경 원주 DB 프로미와 서울 SK 나이츠의 번외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여전히 강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아, 약간 성장 통해서 너무 제가 웃겨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주사를 맞고 키우를 한번 저보다 더. 네, 아,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해요? 네, 강펠레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이번 경기는 번외 경기로 진행이 되죠? 네. 번외 경기가 왜 진행이 되냐면 네. KGC가 이번에 불참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네. DB 선수들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번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주 DB 프로미 장진영, 김대현, 신영석, 김태환, 이준호, 전창현, 최시현, 홍순찬, 김정원, 고건, 정유찬, 이혁주, 허민서, 이민규, 도윤성이 나서겠고요. 서울 SK나이츠 최민강, 박병주, 태영진, 송지웅, 김태우, 박도현, 이서현, 이호진, 최준영, 김성훈, 홍기준, 이재원, 백준열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좀 전에 조금 전 경기에서 라인업을 제가 부르다가 라인업이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라인업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번외 경기다 보니까 뭐 크게 승패와는 상관없겠지만은 저 SK 선수들은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좀 컨디션을 조율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20번의 이호진 선수가 첫 골을 아직까지 기록을 못해서 네. 네, 출발 명단에 이제 선발 네. 라인업에 들어갔는데 네네. 오늘 번외 경기에서는 꼭 응원을 하면서 한 골을 꼭 넣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경기 이제 본선을 진출한 SK든 DB든 네. 다음 경기에 있어서 지금 이제 SK는 전 경기에서 큰 대패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여기를 번외 경기를 통해서 네. 조금 더 자신감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를 경기 전에 애타게 외치셨는데 지금 이혁주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예, 이혁주 선수가 원래 저랑 인제에서 대회가 8월달에 네. 이제 계속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다문화 대회가 있었고요. 네. 8월달에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인제 대회에서 저랑 만났는데 자기가 이번에 대회 가서 3점 슛을 보여주겠다. 저한테 네.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26번의 이혁주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슛에 연관이 많으시네요. 예. 자, 박도현 선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해결해줍니다. 김태우. 예, 농구하면은 요즘 추세가 3점슛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서 쏘는 게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득점을 기록했던 김대현이 뒤로 빼줬고요. 슈팅 날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김태현 선수가 아, 지금 뺏겼고요. 김태현 선수를 언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바로 스틸을 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최준영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예, 반칙을 26번의 이혁주 선수가 했네요. 네. 오늘 3점 슛을 보여주겠다던 이혁주 선수가 반칙을 했습니다. 예, 반칙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어찌됐건 이혁주 선수가 어렸을 때 유소년 4학년 때부터 큰 체구와 큰 신장이었는데 예, 저 친구가 이제는 외곽 플레이어로서 네. 예전에는 센터 포지션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3번 포지션 포드 라인까지 할 수 있는 정말 큰 자원입니다. 자, 역시나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고 있지만 굉장히 민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나 보죠. 본 것 같은데요. 아, 아직까지 민첩함은 못 네. 보여주고 네. 이 신장이라는데 힘이 좋기 때문에 네네. 지금 1학년이거든요. 이혁주 선수가. 네네. 예, 보통 이제 2, 3학년 형들이 많이 출전하는데 번외 경기이기 때문에 이혁주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혁주 선수의 3점 슛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3점 슛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백보드 맞고 이제 기둥이 맞지 않으면 인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 네. 예, 아쉽게 엔드라인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호진 선수의 득점도 굉장히 이 경기의 볼거리인데요. 자, 아직까지 볼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선수. 자, 반대편이 있는데요. 직접 슛 올라갔고요. 박준영이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호진 볼 잡았습니다. 드라이빙! 자, 걸려 넘어지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이호진 선수의 득점을 향한 집념이 좀 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예, 6번이죠. 전창현. 자, DB 선수들 벤치에서도 탈락했지만 끝까지 경기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주DB 같은 경우에는 A조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준결승전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끝까지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어허! 여기서 김태호의 멋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이게 번외 경기가 맞나요? 아,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태호죠? 네. 노래하는 김태호가 아닌 SK의 김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 성공했고요. 아, 제대로 블락했어요. 네. 느린 검은 다시 왔는데 네, 완전 찍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다시는 골밑에 가기 싫은 네.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호진 선수가 옆에 서 있는데요. 직접 미들레인지 백크샷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자, 이혁주 선수가 따냈습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태호의 리바운드. SK 김태호 치고 들어가죠. 자, 아, 좀 길었죠.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 보네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태환 다시 한번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자, 스코어는 11-6. 자, 정말 번외 경기지만 엄청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끝까지 예. 태영진의 미들레인지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번외 경기지만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굉장히 고난이도의 슈팅 아니었나요? 드리블을 연결하다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빠른 타이밍에 올라가는 슛을 네. 저렇게 밸런스 좋게 쏠 수 있는 슛이 정말 일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선수도 마찬가지고. 와, 탑에서 석점 김태환! 김태환인가요? 오늘 경기 7득점째! 김태환 선수 자기의 지금 기량을 네. 100%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 했고요. 레이업 떠올려놓습니다. 이민규. 예, 어린 선수 작은 네 정재우 선수 다음으로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이민규는 해내네요. 자, 멋진 피버 플레이에 이어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정재우 선수라고 단신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예, 그 선수가 이제 마크를 하는데 아, 정말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네 예, 수비를 이끌어내면서 공격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작다면 작은 만큼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작다고 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탑에서 석점 올라갔고요. 김태환 선수의 깨끗한 석점. 바로 이 장면이죠. 네, NBA 선수들이나 네. 예, 프로 선수들도 이런 동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깔끔하게 예, 8번의 태영진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치 CJ 맥컬럼이 약간 생각나는 그런 미들레인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슈팅 올라가지 못했고요. 예, 자, 라인 크로스죠. 예, 사이드 예, 라인 네. 크로스로 지적이 되면서 DB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의 3점 슛을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쯤 터질지 모르겠네요. 자, 이민규 앞서 멋진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채쳐냈고요. 자, 김대현의 석점 백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예, 1번 김대현이죠. 아, 오늘 동부 선수들, DB 선수들의 3점 슛이 굉장히 잘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혁주 선수의 석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슛! 반칙을 더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첫 골. 네. 예, 자유투. 본인 손에 달렸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 손에. 자, 앞선 경기에서도 자유투를 얻어냈었는데요. 두 개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자, 이호진 선수의 자유투 지켜보겠습니다. 제1구! 아, 좀 짧았습니다. 내 손이 이상한가? 이거 아, 지금 이호진 선수가 그 전에도 공이 짧았는데 네, 좀 짧았습니다. 2구 예! 들어갑니다! 이호진 선수의 득점!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진 선수의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예, 자, 대단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꼭 이 한 골은 이호진 선수가 값진 자유투이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민규의 석점이 또 터집니다. 예, 작은 선수 이민규지만 작은 게 맵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7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1쿼터에서 무려 22점을 자, 마지막에 이시현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스코어는 22-11로 1쿼터가 끝났습니다. 예, 1쿼터에 김대현 그리고 4번 선수였죠? 김태현 선수까지 김태현 선수죠, 네. 외곽 슛이 터지면서 네. 예, 22점까지 달아날 수 있었고 SK 선수들은 이 좀 전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다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예, 지금 11점까지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번외 경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까 제일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김태호 선수가 네. 멋있게 블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골밑슛은 저렇게 들어갔다가 블락 당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패스를 하든지 상대를 네. 그냥 맞춥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동부에서는 3점 슛이 폭발했습니다. 아, 원주의 DB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부라는 게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 예전에 네. 명칭이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DB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DB가 그리고 지금 올해 김종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보급 센터인데 예, 탄력도 좋고 호키한 덩크슛, 미들슛까지 올해 그리고 또 세계 선수권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 네.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와 이승현 선수 그리고 모비스의 지금 제가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센터 모비스 센터의 라틀리프죠. 라거나. 예. 네, 그래서 라거나 선수를 이렇게 센터 라인이 굉장히 여기서 슛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한 라거나 선수이고 지금 김성훈 네. 선수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예, 필요한 자원입니다. 지금 2m 1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3번 김성훈 선수가 첫 번째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자, SK 입장에서도 예, 라인업을 돌리긴 하겠지만 나와서 모든 실력,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SK 선수들도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짓고 네. 여유 있게 지금 번외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나머지 선수들도 이렇게 같이 코트를 밟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혁주 선수 아쉽게 공을 놓쳤습니다. 이혁주 선수 김성훈 선수를 보면서 네. 예, 높긴 높구나 예, 그런 눈빛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네, 아, 앞에서 먼저 터치가 있었고요. 자, 이민규 선수의 움직임 좋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이민규. 자, 이민규 선수 엄청난 맹활약입니다. 3점 슛은 26번의 이혁주 선수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민규 경을 네.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강펠레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름값을 과연 언제까지 할지 네,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는 이혁주 선수입니다. 김성훈 선수와 리바운드 경험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냈고요. 클린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슛 동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민규 선수가 아직까지는 1학년인데 불구하고 3점 슛 저는 나가질 못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근력이라든지 많이 부족했었는데 어린 선수가 정말 그 3점 슛까지 나가는 게 네. 6.75 미터거든요. 네네. 예전에보다는 조금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점 슛을 던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자, 지금 몸 밸런스와 그리고 슈팅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자, 방금도 김성훈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악착같이 볼을 뺏어 3점! 지금 3점 슛을 쏘려고 폼을 잡았습니다.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김성훈 앞에 두고 멋진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혁주 선수 지금 보여줘야 될 게 네. 인사이드에서 높이 네. 있는 2m 선수를 데리고 1대1 했다는 것만 해도 그렇죠. 정말 오늘의 경기가 값질 네. 거라고 봅니다. 김태환 선수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요. 김태환 열렸습니다. 레이업 성공. 김태환도 엄청납니다. 네, 김태환 그리고 이민규, 이혁주까지 네. DB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맹활약도 지켜보실 것 중에 하나고요. 태영진 드리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대1 상황이죠. 돌파를 선택했고요. 큰 선수를 앞에 두고 멋진 훅샷을 성공시켰습니다. 태영진 선수의 드리블도 화려하네요. 석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짧았고요. 이혁주 선수 박스아웃을 통해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대현 이민규 와이드 오픈 던지지 않았고요. 벗겨내고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이네요. 누가 위협적이죠? 이민규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 이민규 선수요? 네. 너무 이혁주 선수만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1대1 포스트
자 올려놨습니다. 김성훈. 이혁주 선수가 맡기에는 신장이라든지 힘이 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네. 저 정도만 버텨줘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혁주 네. 선수가 지금 1학년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체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이 1학년 이상이거든요. 얼굴은 상관이 없는 거죠? 피지컬 문제. 어! 석점 던졌습니다! 아 짧았습니다. 들어갈 뻔했는데요. 네 지금 와 강호영 해설위원 지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훈. 자, 이혁주가 마구 섰습니다. 밑에서 핸드볼 선언됐습니다. 예, 점볼이죠. 자 지금 느린 장면으로 다시 보시죠. 밀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밀리지 않고 수비에 참여했던 이혁주 선수입니다. 엔트볼이 선언됐기 때문에 SK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높긴 높네요. 김상훈 선수 올려놓습니다. 빗맞았고요. 다시 한번 결국 우겨넣는 김상훈. 리바운드 두 개를 네. 연속해서 해내네요. 자 스코어는 29대 18입니다 자 2쿼터 1분 4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김태환 올라가는데요. 톱샷 실패.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태우 김성훈에게 열렸습니다. 김성훈 정말 중학생이라고 믿기 힘든 피지컬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태우 선수가 패스를 잘 해주고 김성훈도 네. 많이 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와이드 오픈 전창에 던지지 못했고요. 와이드 오픈 3점 올라갑니다. 아, 좀 짧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네. 이혁주 선수 오늘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슛이 지금 전체적으로 짧아요. 아니 강펠레를 그렇게 되면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아니죠. 제가 이혁주 선수가 오늘 슛 컨디션이 이런 상황이니까 네. 성공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한테 아, 네. 분명히 성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네, 약속을 못 지키는 이혁주 선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혁주 선수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후로 강펠레가 되는 거는 오늘 네. 이혁주 선수에게 달려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공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혁주 선수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제가 김펠레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펠레가 아니라 김... 말할까요? 네? 김으로 말아버릴... 죄송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크로스오버 올라가는데요. 아 이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군요. 아 블락이 만약에 나왔으면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아, 자, 김태우 선수에 이어서 김성훈 선수까지 멋진 블락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몸의 충돌이 있었군요. 네네. 하지만 멋진 블록샷이었습니다. 정말 신장이 2m가 넘는 신장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보급 센터의 그 계보를 잇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네. 훌륭한 네. 네, 센터로서 키울 수 있는 김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KBL 대회에서도 좋은 선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번외 경기인데 이렇게 다치면 다음 경기에 좀 네 예.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11번의 박도현 선수였는데요. 멋지게 성공했지만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털고 일어났거든요. 네 다가오세 벤치에서도 다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규 선수 또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요. 정말 야무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 뺏겼고요. 긁어냈습니다. 박도현 김태우 엔드원 김태우의 엔드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김태우 선수 엔드원을 만들어내네요.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 아 정말 절묘한 슈팅이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자.
자유투, 추가 자유투 지켜보겠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민규가 볼을 따냈습니다. 예, 이대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 자, 네. 정말 이게 30번 이민규 선수가 예,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커터였고, 김성훈 선수가 이제 블락킹도 하고 네. 골 밑에서 인사이드 공격을 해주면서 29대 24로 DB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번외 경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후반전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는데요. 자, 이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이 번외 경기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보다는 네. 예, 선수들이 많이 뛸 수 있는 예, 시간을 부여하기 네.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탑 21의 스포츠 캐스터들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만 왕따 시키는 거 아니겠죠? 자, 3점 슛 던지려고 하는 모션이 있었습니다만 던지지 않았고요. 내줬습니다. 자, 29대 24. SK 입장에서 점수를 많이 좁혔습니다. 김태환 올라갔는데요. 반칙스러운 됐습니다. 김성훈의 파울. 자, 투샷이 주어집니다. 지금 2쿼터 이제 3, 4쿼터가 남았는데 이혁주 선수의 3점 슛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전반에는 두 개 던졌단 말이죠. 네네. 예, 후반에는 지금 앞에 장신자 수비 김성훈이 있기 때문에 던지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의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예, 4번 선수죠.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넣지 못한다에 한 표, 네. 저는 넣는다에 한 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음료수 내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뭐 전원, 전원 우리 스텝 그렇죠, 비롯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한 10잔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자, 여기 그렇다면 또 보시는 분들 또 꿀잼이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선수가 여유 있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과 스텝 그리고 스포츠 캐스터들까지 네, 10잔 정도 될 테니까 네. 예, 맛있는 걸로 제일 좋은 예, 음료수를 자. 자, 이렇게 되면 좀 일이 커졌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태영진 선수의 리바운드. 자, DB 선수들은 이혁주 선수한테 좀 볼을 많이 넘겨줘야 될 텐데요. 이혁주 선수가 끌어냈습니다. 이혁주 선수 빨리 백커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혁주 선수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지금 떨어졌어요. 네, 지금 백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환 들어가지 않았고요. 음료수를 맛있게 먹어도 될까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과연 김펠레와 강펠레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예, 4번의 김태현 선수의 푸싱 파울이죠? 네. 자, 음료수 공약 지금 하십시오. 예, 저는 네. 음료수 100% 제가 안 씁니다. 네. 이혁주 선수의 3점 슛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공 따냈습니다. 이민규. 이혁주 뒤에 있어요. 드리블이 좋아요. 걷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찬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파울 네. 선언됐고요. 전창현 선수죠? 네. 6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좋은 그림은 뒤에서 천천히 백코트를 하다가 선수가 와이드 오픈을 보고 내주는 그림인데요.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이혁주 선수 지금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하는데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힘겹게 백커트를 하고 있는 이혁주 선수. 최준영 공클걸 했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 백커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SK 줄 곳을 찾고 왼쪽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김성훈 재차 슈팅 들어갑니다. 자, 지금 김성훈 선수를 마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큰 선수를 이용해서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SK입니다. 자, 김태환 선수 다소 무리한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열렸습니다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최준영 성큼성큼 레이업 성공. 어느덧 31대 30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 예, 번외 경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양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혁주 선수의 위치가 좋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습니다. 자, 짧았습니다. 지금 강우영 해설위원이 살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혁주 선수를 알기 때문에. 자, 이민규 날다람쥐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이민규입니다. 오늘 컨디션도 그렇고 이혁주 선수가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돼서 슛이 계속해서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길면은 제가 성공한다 했을 텐데 이혁주 선수가 짧아요 지금 계속해서. 자, 김성훈 선수는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대 32. 자, 여기서 이혁주 선수가 혁주야 나와라. 바뀌면 안 되는데요. 아, 이혁주 선수가 들어가네요. 예, 혁주야 나와라. 체력적으로 이제 26번 벤치에 계속 앉나요? 뛰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야 곤란해지는 상황이 왔네요. 네, 여러분 맛있게 드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혁주 선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자 공약을 걸었는데 이혁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패스 좋았는데 제 김성훈 선수를 좀 의식한 나머지 네. 예, 이지샷을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SK 김태우 김태환과 맞서 있고요. 잘 올려줬죠? 아, 하지만 걷어냈습니다. DB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요. 스피드 빠른데요.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여기서 반칙스러운 데였습니다. 예, 5번의 이준호 선수죠? 이준호 선수 지금 들어오자 교체되자마자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 표정은 지금 지치지 않았는데요. 몸이 무겁잖아요. 네, 4쿼터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민규 유로스텝 성공합니다. 이민규. 예, 정말 이민규 선수 여러 가지 다 보여주네요. 자, 이민규 선수는 아직 신장이 조금 작지만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규. 지금 SK 선수들이 너무 김성훈 선수에 치중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기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환의 슈팅 실패했고요. 미들레인지 인앤아웃. 전창현의 미들레인지는 인앤아웃이 됐습니다. 자, 김태우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옵니다. 최준영의 석점 깨끗했습니다. 예, 동점 균형을 맞췄죠. 그렇습니다. 자, 왼손은 거들 뿐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번엔 오른손은 거들 뿐이었습니다. 왼손잡이의 최준영 선수 스텝백 투입됐습니다. 이준호 뒤쪽으로 석점 다소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죠. 예,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면서 SK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민규의 유로스텝 정말 작다고. 자, 오른손은 거들 뿐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최준영 선수였죠. 최준영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가볍게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크긴 크네요. 골 밑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면 네. 한 골이에요. 자, DB 코치님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될 텐데요. 4쿼터에 이혁주 선수가 꼭 나와야 합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3초. 골 경합. 자, 번외 경기라고 하기엔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최준영 돌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예,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이 3초가 남았는데 네. 예, 한 번 던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3초
김태환이 갑니다.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까지 종료됐습니다. 이제 서울 SK가 원주 DB의 두 점차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예. 3쿼터에서는 김성훈 선수를 이용한 인사이드 네. 공격. 예, 이 부분인데요. 김성훈 선수가 이혁준 선수 아까 벤치 들어가면서 네. 파울로 엄청 끊으려고 해도 너무 몸싸움이라 치열하니까 계속 밀어도 안 밀린다. 그런 네. 표정이었거든요. 자, 굉장히 이혁준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예. 많은 신장 차이가 조금 버거움을 선물했는데요. 후반전에 자, 지금 이제 자 이혁준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네 4쿼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금 김은민 감독이 자 이혁준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네요. 네, 강우영 해설위원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전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시작과 동시에 7분을 시작하잖아요. 아까처럼 프론트코트 못 놓으면 백코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분명히 체력이 지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오픈 3점 찬스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프라인까지 안 넘어오잖아요. 네, 이혁주 선수가 일단 출전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김성훈 선수와 또 이제 매치업이 됐는데 네. 자, 이 양 팀의 매치업 번외 경기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혁주 선수의 3점 슛 성공과 실패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훈 막혔는데요. 뒤로 내줍니다. 내줬고요. 박도현 이민규가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전창현 레이업 실패했네요. 자, 아쉬운 공격 찬스였습니다. 김태우 안쪽으로 투입. 아, 반칙 선언되는군요. 예, 파울을 또 했죠. 이혁주. 자, 이혁주 선수의 파울. 이혁주 선수의 파울은 반칙은 않군요. 또 오반칙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호진 선수는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고 벤치에서 네. 지금 팔짱 끼고 여유 있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오늘 했거든요. 오늘 1득점에 성공했거든요. 네. 네. 김상우 선수의 자유투 2구는 실패했고요. 김태우 선수가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헬트볼인가요? 예, 점볼이 지역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DB볼로 선언이 됐고요. 자, 김태환 오늘 활약을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규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이혁주 와이드 오픈 이혁주 석점. 아, 짧아요. 짧았습니다. 이혁주의 석점. 자, 여기서 반칙으로 끊어줍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기회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5분 3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짜릿하네요. 자, 이민규 선수 밀착 마크하고 있고요. 안으로 넣어주는데 이혁주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지금 이제 SK에서는 이제 인사이드 공격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와이드 오픈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지금 몰아주는데요? 네, 이혁주 선수 미들레인지 걸렸습니다. 벽이 높았죠? 자, 벗겨내고 다시 한번 걸립니다. 아, 높은 곳에서 낚아채는 김성훈입니다. 자, 태영진 선수도 드리블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올려줬습니다. 정말 쉬운 득점 루트를 이어가고 있네요. 스코어는 40대 35.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30여 초입니다. 자, 이혁주 선수 지쳐서 지금 한 번 더 기어 와야 됩니다. 뒤에 있어요. 자, 열렸습니다. 열렸는데요. 패스를 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봐봐요. 안 해서 지금 1대1 할 생각이야. 2m 지금 170 됩니다. 오! 들어갈 뻔했지만 지쳐서 지금 코너에 맞았습니다. 걷고 있어요. 지금 뛰기 시작했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가야 됩니다. 이민규 앞에 이민규 굉장한 드리블 실력 보였습니다. 크로스오버를 보여줬고요. 이민규의 패스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네, 교체하면 그 말대로 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이민규가 패스를 내어줬는데요. 아니라는 말을
요즘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어죠. 부드럽게 레이업 올려놓는 태영호, 태영진 선수입니다. 드리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DB 선수들고 SK 선수들도 네.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잘 돼 있는 팀들입니다. 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스크린 플레이 서졌고요.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김태환. 오늘 굉장히 활약이 좋은 김태환인데요. 예, 김태환 선수가 외곽 슛에서 3점과 미들레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준영 안쪽으로 투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혁주가 잘 버텨줬고요. 김태환의 리바운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 내줘야 됩니다. 미들레인지 에어버리고요. 예, 파울 선언됐죠? 자, 1번의 김대현. 네, 푸싱 파울이죠. 자, 스크린 플레이 이은 깔끔한 픽앤핏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민규를 앞에 두고 태영진이 안쪽으로 투입. 반칙 선언됐고요. 예, 1번의 김대현 파울이죠. 자, 김대현 선수도 지금 연속된 파울로 인해서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번외 경기에서 5번치 타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오늘 그야말로 맹활의 경기였습니다. 놓쳤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거의 다 가지고 갑니다. 신장의 우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김성훈 선수가 6개 다 득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2분 남았는데요. 지금 패스 결이 좋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 스크린 플레이를 펼쳐줬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에어볼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최대한 다 했거든요. 자, 못하겠어요. 네. 네, 결정 지었습니다. 자, 이혁주 선수. 자, 크로스오버 박도현. 와우, 멋진 성공, 슈팅 성공시키는 박도현입니다. 선수 입에서 못하겠어요 얘기 나왔는데 과연 1분 26초 동안. 자, 이민규의 석점은 빗나갔습니다. 지금 큰 소리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김태우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띄워줘야 됩니다. 어려운 슈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1대1 상황이죠. 자, 태영진 들어갑니다. 예, 남은 시간은 이제 56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운명은 예, 과연 김펠레냐 강펠레냐. 예. 자, 아무래도 김펠레가 될 확률이 많은 가운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못 쏘면 거의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자, 김태환 선수가 여기서 뚫어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34초 아직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버디어비터가 장거리슛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자, 김성훈 선수 명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혁주 정말 못하겠나 본데요. 뛰지를 못해요. 마지막입니다. 자, 힘을 16초가 내세요. 16초가 남았습니다. 15초. 예, 이혁주. 자, 이혁주. 이혁주. 아, 주, 마지막 기회. 자, 여기서 볼을 놓치고 맙니다. 자, 5초, 4초. 태영진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마지막 버저비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예,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SK 김성훈 선수 그리고 DB에는 외곽의 김대현, 네, 전창현 그리고 김태환 선수까지 외곽에서 돋보였으나 네. 저희의 김펠레 강펠레냐 싸움은 이혁주 선수의 못하겠어요. 게임이 1분 30초 남은 가운데 4쿼터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결국 김펠레가 되었네요 이거. 예. 자, SK와 DB의 경기는 52-37로 SK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저희는 김태우 선수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저는 이제 이혁주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수 분석을 하지 못한 우리 캐스터의 문제죠. 자, 저는 응원의 의미에서 네. 자, 항상 카메라 스태프분들과 우리 방송사 스태프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음료수 정도야 기분 좋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 선수 김태우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태우 선수가 도착을 했고요. 오늘 경기 수훈 선수 김태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선수.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카메라 여기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외 경기지만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원래 많이 안 뛰는 편이고 네. 최근에 많이 다쳐갖고 기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다행히 보여줄 기회가 조금은 와갖고 네. 기분해요.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공수에서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부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다치셨던 거죠? 제가 운동을 많이 좀 하는 편이어서 선수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하는 편이어서 무릎하고 발목을 많이 다쳤어요. 네네. 그래갖고 한 6개월씩 쉬고 그래갖고 최근에 돌아왔어요. 아, 최근에 이제 네. 재활 과정을 마치고 복귀를 하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맹활약을 통해서 다음 경기를 또 도모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음 네. 경기에 출전하시게 된다면은 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승할 거고요. 네. SK가 꼭 이기겠습니다. 자, 우승하는데 꼭 일조하는 김태호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